보니까, 아이고, 엘리진가?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대전에 있는 할리데이비슨이라는 곳에 왔다가 BMW F800, F800이래. 아씨. BMW R1250하고 여기 할리데이비슨 FXDR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차종들이라 뭐가 특이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차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1250R을 보여드릴 건데 예전에 1200R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엔진은 1200cc 엔진이고 참 안타깝게도 비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가격도 중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R1200R 포지션 자체가 좀 편해가지고 R버전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땐 저평가된 바이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신형인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셨던 모델 중에 하나일 겁니다. BMW 바이크 중에는 R90, 그러니까 뭐 1200cc의 클래식 장르를 많이 보셨을 텐데 1250R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1250GS라든지 1250RT 뭐 이런 차들하고 같은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모델이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딱 착조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그 TFT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조그 다이얼이죠. 뭐 볼륨을 위로 올린다든지 메뉴를 좌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조그 다이얼이 있고 그리고 옆에 뭐 메뉴 선택하는 거, 위아래 메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그리고 전자식 쇼바, 그리고 ABS, 방향 지시 등, 그리고 클락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 자체, 구성 자체는 예전에 제가 탔던 800R 시리즈를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열선 버튼이라든지 모드 버튼, 그 다음에 그 뭐지 시동 버튼하고 스타트 버튼하고 킬 스위치가 한 번에 되어 있는 이 버튼 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 자체는 RT하고 동일한데 보통 RT 같은 경우는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튼이 몇 개가 더 있는 편이죠. 그리고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상향등 라이트, 상향 라이트 이렇게 밀면 상향 라이트 되는 거랑 눌렀을 때 패싱 라이트 상당히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그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책 같은 거는 그냥 별도로 만든 건데 보통은 요 GS 계 그러니까 R 엔진 계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요쪽에 시가책이 하나 붙어 있긴 하거든요. 이쪽에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어디쯤 붙어 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번 훑어보면서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TFT 계기판 같은 경우는 2020년식이기 때문에 풀 컬러로 되어 있는 TFT 계기판이 있고 요 계기판은 찾아보시면은 뭐 어떤 메뉴가 나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계기판이라고 해도 뭐 그런 겁니다. 뭐 다이나믹 모드냐 레인 모드냐 아니면 노멀 모드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신형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깜빡이 자체가 같은 깜빡이를 2020년까지 쓰고 있고 몇 년식이었더라? 12년식이었나? 800R 탈 때 그때도 LED 깜빡이였는데 모양 자체는 21년인 최근에 교체된 거고 이때까지는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화눈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160R이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지금 R90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동그란 형태의 헤드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보면은 LED가 아니라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이고 LED인가? 벌브 타입인데 불구하고 교체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여기에 나사를 풀어야 되고 나사를 푸른 다음에 이 하우징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풀러서 이제 벌브를 꺼내는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 중에 1200R 모델 보면은 제 것처럼
앞에 쇼바가 이렇게 정립식으로 두 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쇼바가 하나 되어 있는, 언제부턴가 그거를 다 빼버리고 순행 방식의 인터쿨러, 대형 인터쿨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에 BMW의 쇼바 하면은 많이들 알아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승차를 했을 때 승차감 자체가 사제 쇼바, 뭐 올린지라든지 뭐 다른 쇼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급 클래스의 쇼바라고들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그런 쇼바라고 볼 수 있어요. 절륜하고 이렇게 후륜이 보면은 다이나믹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높낮이라든지 텐션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R 모델이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리거나 좀 뭐 민첩한 주행을 할 때 단단한 것이 무른 것보다는 조금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성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GS보다는 훨씬 더, 뭐 훨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성능 자체가 뭐 완전히 편한 그런 쇼바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BMW 쇼바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승차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하는 데 보면은 대형 투어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800R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가변식으로 늘어나는 그런 타입의 사이드백을 갖추고 있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타입은 아니고 아예 자체가 굉장히 큰 대형 사이드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800R이나 K1300, K1200 시리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RT 같은 타입의 그런 사이드백은 아닙니다. 크기도 RT보다는 뭐 수납 용량이 RT하고는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용량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헬멧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되어 있고, 그리고 BMW 특유의 구동 방식 중에 하나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R 모델 같은 경우는 RT하고 같은 뭐랄까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뭐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머플러의 위치, 그리고 스텝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거 R 모델을 베이스로 뭐 스피커를 장착한다든지 어떤 기능을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카우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이 RT로 변경되는, 투어러로 변경되는 그런 베이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RT보다는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성능적인 면, 오디오가 안 나오고 뭐 블루투스가 안 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성능적인 면,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은 RT보다 가볍고 민첩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RT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R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따라오면서 느낀 건데 뒤에 브레이크 램프 여기 부분이 약간은 BMW스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램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트라이엄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마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테일 램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쫓아갔을 때는 확실히 시인성이라든지 그냥 밝기, 뭐 광량 이런 것들은 확실히 충분히 밝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GS만 타서 그런지 왠지 브레이크 등 부분이 약간 BMW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 했어요. 그 뭐 브레이크 등은 옛날에 K1200이라든지 K1300 같은 경우도 되게 못생겼었잖아요. 뭐 그거를 조금 이어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처럼 그냥 휠 너트 빼가지고 바퀴를 그냥 빼버릴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RT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 굉장히 뭐랄까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휠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카센터 같은 데서 그 에어를 주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막대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 꺾여 있는 거를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고 하면은 막 이 꺽쇠를 막 쑤셔 넣어야 되고 막 아무튼 불편해요. 그리고 그 요즘 많이들 사시는 샤오미 에어 프레셔, 그 공기 넣어주는 그것도 나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거 같은 경우는 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바깥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풀러가지고 샤오미 같은 거 나사로 되어 있으니까 막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굉장히 한 방에 편리하게 잘 주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제 영상 하나 링크를 여기다 하나 해드릴 건데, 할리의 애증의 할리라고 말씀드렸던 슈퍼로우 883이 슈퍼로우 시리즈가 있다면, 저는 BMW에는 애증의 바이크라고 하면 이 R 시리즈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이 R 엔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거리 투어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 GS라든지 RT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연료도 굉장히 충분해서 멀리 가더라도 피로도도 덜하고, 그리고 한 번 주유로 장거리를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속도도 나면서 텐덤에도 편하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분에서는 약간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R이라서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그냥 R차 하는 그런 R을 생각해서 막 쭉쭉 차고 나가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R은 뭐 레이싱 레플리카라든지 레이싱 카의 개념의 R이 아니라 로드스터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행, 로드스터, 길거리 그냥 주행하는 데 적당한 그런 R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말 막 민첩하게 막 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먼 장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GS라든지 RT로 그냥 갈아타버리기 때문에 금방 기변하기도 하고, 매물도 뭐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매물도 없고,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팔기 싫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이 GS를 타지 않았다면, 그리고 GS를 타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기변을 한다면 R로 기변할 계획입니다. R이나 뭐 XR 이런 걸로 기변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R 엔진, 1200cc급의 R 엔진이 충분히 힘을 발휘해주고 충분히 성능도 나와주고, GS 같은 경우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고 RT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면, 이런 R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당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사이드백 같은 걸 이렇게 떼버리면 그냥 네이키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디를 다녀도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떻게 튜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R9T가 예뻐서 많이들 타고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공랭, 뭐 이제 일부러 찾긴 하지만 배기량 1200cc가 조금 아쉽다거나, 아니면 주행풍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부분이 조금 아쉽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R9T, 비싼 R9T보다는 1250R에서 사이드백을 떼서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꾸며서 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BMW 모토라드에서 애징의 바이크라고 생각되는 이 1250R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BMW R1250을 찾아보시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리뷰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